오버몽고에 들어왔는데요. 금전을 불러오는 신의 한 수,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S24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금전을 불러오는 신의 한 수. 알라딘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이곳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금전을 불러오는 신의 한 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우리 이 대표님하고 카페에서 좀 비즈니스 대화를 했는데요. 정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는 사업 자체도 환경에다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운이 찾아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요. 금전운을 불러오는 신의 한 수, 이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운은 타고나는 걸까요? 운은 타고나는 걸까요? 운이 나빠, 운 때문에 꼬이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운은 여러분 찾아오는 것도 맞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위대한 태도로, 성품으로 좋은 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책을 냈는데요.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제 책에서 신의 한 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70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전운이 따르는 사람,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돈을 쓰고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없다고 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즐거운 일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돈이 떠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부를, 재물을 불러오는 그런 한 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